예, 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 리딩 팀장입니다. 자,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오늘은 오늘 포스팅할 것은 일본 관련 이야기입니다. 일단 뭐 지수가 반등이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일본 쪽은 오히려 좀 반영이 됐다. 사실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처럼 일단은 일본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아시겠지만 한국이 결국 일본에서 탈출한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한국의 관계가 어떻다고 그랬죠, 여러분? 일본하고 한국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자, 보세요. 일본이 한국보다 약 20년 가량 앞선다라고 옛날엔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지금은 이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5년도 아니고 3년? 사실 뭐 어떤 분야에서는 일본이 앞서고 어떤 분야에서는 한국이 따라잡았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뭐 기술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가전시장 같은 경우는 LG가 지금 매출 기준으로 세계 1위입니다. 예, 세계 1위가 됐어요. 이것처럼 이제 기술력과 여러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이제 세계에서 한국을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일본 탈출 가속의 가능성을 이제 일본에서 드디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일 관계는 일본의 반도체 6.2.21 관련 부재 3개 품목의 수출 관리 강화 뭐 이걸 했는데, 결국 뭐 지소미아를 한국이 또 폐기를 하면서 대립적인 거 안정 보장 분야에서도 파급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한국 수출 절차의 간소화를 인정한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발동이 됐고, 일본은 뭐 일단은 일본 탈출을 일사천리로 진행 계기가 될 가능성도 간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일본은 우리가 이거 안 주면 한국 큰일 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특히 뭐 극우주의들은 특히 그렇게 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국을 키워놓은 것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일 의존에서 탈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30년 동안 소그름처럼 진행되던 부품 소재 국산화가 단번에 진전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가 오히려 조금 이상해요. 하여튼 뭐 이거를 조금 그게 한 게, 한국이 경제 위기나 이런 게 오면은 되게 경이적인 회복을 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 최초로 V자로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의 민족성을 얘네들이 조금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빨리 타오르고, 어떻죠 한국이? 빨리 식고 빨리 타오르고. 예, 그렇죠. 예, 어쨌든 이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쪽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뭐 일본 쪽에 어떤 소재가 또 국산화가 될런지 뭐 이런 것들은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하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었는데 삼성전자였던 것 같은데, 삼성 여기 보면 삼성이 결국 반도체 공정에서 국산 불화소수를 투입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있죠. 그래서 탈일본을 가속화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국산을 이제 투입했다. 근데 삼성이 정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삼성 쪽에 납품하던 이런 업체들은 아마도 굉장히 조금 타격이 클 겁니다. 아시겠죠? SK하이닉스도 대체품을 막바지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일본 쪽 거 우리 이제 안 쓰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국산 불화수소 쓰고 불순물, 이거 바로 반도체 회로를 새기고 불순물을 없앨 때 쓰는 핵심 소재인데, 이거 이제 원료를 국산화 했다. 예, 이제는 사실 아시겠지만 여러분, IT 쪽이 굉장히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홍콩도 지금 막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소재 부품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자원 같은 거는 조금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력은 이제는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상당히 좀 앞서가 있는 상황이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쪽 기업들이 오히려 좀 이번 기회를 토대로
꼭 수출 기업이 아니더라도 내수 경제가 조금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일본 쪽의 관계는 뭐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한번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